8월 4일 수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이 동반 매수에 가담하며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수했고 삼성전자의 이틀 연속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4.9를 기록하며 서비스업 호조를 입증했습니다. 6월 지표는 50.3을 기록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 대폭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 가운데 6명의 금통위원 중 사실상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월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 중 3명도 가까운 시일 내, 수개월 내,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는 표현을 쓰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586억 8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45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7월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포브스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 컨소시엄에 삼성전자와 삼성 SDS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업종 기업 간 초협력으로 혁신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로 결성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다수의 기업이 추가 합류했습니다. 주요 기업은 삼성전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SM엔터테인먼트, 메가스터디교육, 제1기획, 이노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10월 1일부로 신설법인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 EMP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방식은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갖게 됩니다. 맥쿼리의 자산운용 부문 사업그룹인 맥쿼리 자산운용그룹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100개 이상의 기후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기후서약에도 서명했습니다. 맥쿼리는 오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4% 상승한 3,280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9,14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전기전자 업종,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8,721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의 매수에 화답했습니다. 개인은 1조 7,772억을 순매도하며 강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내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항공주반 등에 상승했고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수급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14% 상승한 1,047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바이오 업종, 오락문화 업종 등을 중심으로 7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IT 업종에 대해 일부 매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74억을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666억을 순매도하며 코스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강한 탄력을 보였고 오락문화 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이 SM의 모멘텀에 힘입어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화학 업종, 기타 제조 업종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7% 상승하며 5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백신으로 개발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트라이링크는 셀트리온의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 공급하게 되며 셀트리온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3일 연속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규모 확대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SM엔터테인먼트 등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에 미니 마이크로 LED 공정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코세스가 급등했고 옵티시스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안주가 한국은행의 CBDC 개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포브스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 컨소시엄에 삼성전자와 삼성 SDS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한국은행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K사인,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등 보안주가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석유 개발 사업부 분할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9월 16일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10월 1일부로 신설법인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 EMP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배터리 주식회사는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BAAS, ESS 사업 등을 맡고 SK EMP 주식회사는 석유 개발 생산 및 탐사 사업,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은 윤활유와 배터리 사업 성과에 힘입어 5,06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에 주목해야 하며 경제지표로는 미국에서 7월 ADP 취업자 변동,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이후에서는 7월 서비스업 PMI,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며 독일의 7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실적으로는 미국에서 개장 전 CVS 헬스, 제네럴 모터스, 에머슨, 혼다, 크래프트하인즈가 실적을 발표하고 폐장 후에는 부킹홀딩스, 우버, 로쿠, 매트라이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는 CJ E&M,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TNG, 서울반도체, BGF, 롯데하이마트, 코오롱 글로벌, SK 렌터카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강한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시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 연기금을 앞세운 기관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끌어올렸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재개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도 결국 외국인 수급이 풀리면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배경은 실적 피크아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 금리, 소비 심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말로 예정된 7월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8월의 하이라이트인 잭슨홀 미팅을 감안하면 시장은 박스권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시장의 살아난 분위기를 즐기되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매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